어서와. 방탕은 처음이지? 2018 KBS 연예대상 제2부 방 탕소년단의 무대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김수용 씨, 네, 살려주세요. 괜찮아요? 살려주세요. 혹시 레카 불렀나요? 어쨌든 방탄 여러분 정말 대단하시고요. 그리고 아미 여러분들, 저희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이쁘게 봐주세요. 그리고 개콘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야, 그 와중에 사랑해요 아비까지. 마음은 방탄소년단이지만 체력이 따라주지 못해서 슬픈 방탕소년단 무대였습니다. 이 무대를 위해서 한 달 동안 밤낮으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방탄소년단에게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와, 처음부터 세네요. KBS 연예대상 2부에도 역시 올 한 해 활약을 보여준 예능인들을 위한 특별한 상들이 많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 언제 맞춘 거예요, 두 분이? 괜찮죠? 괜찮은데요. 네. 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청자가 뽑은 최고의 프로그램상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KBS 최고의 예능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손에서 탄생합니다. 네, 문자 투표는 샵 1080, 정보 이용료 한 건당 100원입니다. 모바일 투표는요, 연예대상 투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무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그러면 KBS 연예대상 2부 첫 번째 시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예능 스타에게 주어지는 바로 인기상입니다. 네, 시상에는 개성 넘치는 환상의 커플 유희열 씨와 주희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희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간 비타민 주희입니다. 주희 씨가 올해 정말 말 그대로 뿜뿜한 한 해였는데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어떠셨어요?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셔서 오늘 팬미팅 공식 1기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평소에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유열 선배님을 만나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너무 거짓말 같아요. 오늘 처음 뵙는데 솔직히 이렇게 잘 알지 못하잖아요. 아니에요. 저희 모모랜드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스케치북에 한 번도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2019년도엔 네네. 한번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마 스케치북 PD님 분들이라도 작가분들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꼭 들으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상을 해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 시상할 부분은 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분들께 드리는 인기상입니다. 자, 2018 KBS 연예대상 인기상 수상자는요,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아이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들은 아빠와 함께하는 48시간을 통해서 매주 다양한 성장 스토리와 감동을 전하며 전 국민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 엄청 많네요. 아, 뒷모습도 너무 예뻐요. 이야, 인기상 뭐 받을 만하죠? 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아유,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예뻐요. 축하해요. 대표로 누가 수상 소감 해줄 거예요? 일단 감사드립니다. 근데 우리 막내가 주호 씨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아니, 예? 뭐. 너무나 이 자리에 있는 게 조금 어색하고 또 저희 개인적으로 많이 좀 어색하긴 한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매니저 역할을 했을 뿐인데 아이들 덕분에 좋은 자리 축제에 온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매니저 역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윌리엄 할 얘기 있어요? 네. 네. 레벨이. 인기상 받았는데 기분 어떠세요? 기분이 어때? 시안이 기분이 어때요? 대박이가 한마디 해주세요. 대형 윙글 슈퍼맨 사랑해요. 와우, 다들 너무 축하합니다. 예, 베이비. 와우. 자, 다시 한번 저희 인기상을 받은 어린이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로상 시상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공로상을 받을 주인공은요, 정말 14년간 매주 관객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다양한 음악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요. 뭐 저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사랑에 빠졌을, 그리고 제가 무척 존경하는 선배님이자 뮤지션입니다. 공로상의 주인공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콘서트 7080은 오늘 끝나지만 우리 시대의 명곡들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콘서트 7080 사회를 맡은 배철수입니다. 콘서트 7080 배철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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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감이 안 납니다. 저도 이 콘서트 7080 진행한 지가 벌써 14년이 됐다는 게 정말 실감이 안 나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프라이드를 늘 안고 살겠습니다. 최백호 선배는 이렇게 얘기를 했네. 내 노래를 할 수 있어 참 좋은 무대였다. 여러분도 70-80년대의 이 멋진 음악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콘서트 7080은 오늘 끝나지만 우리 시대의 명곡들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우리들의 마음을, 귀를 즐겁게 해줄 겁니다. 이거 작별 인사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네. 밤늦은 시간에 방송됨에도 이 프로그램을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길 바랍니다. 작은 거인 김수철 씨의 멋진 무대 함께 하시고요. 저는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018 KBS 연예대상 공로상 배철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배철수 씨는 콘서트 7080을 통해서 지난 14년 동안 안정되고 차분한 진행 실력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14년 동안 처음에 14개월이나 하면 뭐 많이 하는 거겠는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14년을 했습니다. 뭐 저 혼자 했겠습니까? 14년 동안 저를 도와서 함께 열심히 일해준 우리 피디들, 작가들, 또 모든 스태프들을 대신해서 제가 받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들 이렇게 일어나 있으니까 무지하게 나이 들어 보이거든요. 예. 앉으세요. 예, 편안하게. 선배 말 진짜 잘 듣네. 근데 그 원래 공로상 이런 거 받으면 그 다음에 멋지게 은퇴해야 이게 괜찮은 건데, 제가 애들이 아직 학생이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공로상 배철수 선배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 많은 후배들에게 이청표가 되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어떤 상이 기다리고 있는지 서련 씨. 네, 이어서 소개할 부문은요, 2018년 실검을 장악했던 화제의 인물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바로 2018 핫 이슈 예능인상인데요. 시상에는 삼청동 외할머니에서 브로맨스를 선사하고 있는 앤디 에릭남 씨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앤디입니다. 안녕하세요, 링남입니다. 자, 이렇게 오랜만에 연예 대상에서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좋은 날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비록 남남 커플이라도 오늘 생각지도 못한 신인상을 받게 되고 이렇게 의미 있는 시상까지 하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모두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이러한 무대에서 축하 공연을 해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이 먹고 춤추는 게 힘들어서 자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함께 준비하면서 즐거웠습니다. 진짜 즐거우셨죠? 너 때문에. 네, 그리고 저희가 함께하는 삼청동 외할머니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시상할 핫이슈 예능인상에는요, 연예대상 투표앱을 통한 투표 결과와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대중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스타에게 주어지는 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보다 좋은 상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KBS 연예대상 핫이슈 예능인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2018 KBS 연예대상 핫이슈 예능인상 축하드립니다. 배정남 씨, 봉태규 씨, 정채연 씨, 화사 씨 앤 로꼬. 정채연 씨는 뮤직드라마 2 재미를 통해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으며, 봉태규 씨는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통해서 나날이 발전하는 육아 실력을 자랑하고 있죠. 화사 로꼬 씨는 건반이의 하이에나에서 선보인 알콩달콩 케미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배정남 씨는 거기가 어딘데 1%의 우정을 통해서 숨겨진 예능감을 선보였죠.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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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TV에서 맨날 연예대상 보다가 제가 진짜 이 자리에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거기에다가 상까지 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 초에 뭐 1%의 우정을 시작해서 뭐 거기가 어딘 데까지 뭐 정말 많은 추억을 쌓았는데 1% 우정 때 진짜 저 예능 초보인 저를 그 안정환 형님이 잘 이끌어주시고 챙겨주셔서 정말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맨날 곰탕도 보내주시고 정환이 형 감사하고 또 거기가 어딘데 또 진 형님, 태현이 형, 또 세호 씨 고맙습니다. 제가 진짜 같이 우리 저지 체력 형 믿고 진짜 끝까지 완주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 분이 많은데 가슴 속 깊이 잊지 않고 꼭 보다 하겠습니다. 시청자 분들께 또 조금이나마 웃음과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멋지네요. 사실은 진짜 상을 받게 될 줄 몰랐는데 사실 이건 대리 수상인 것 같아요. 사실은 시아가 받아야 되는 상인데 시아가 아직 뭐 TV 출연하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알게 될 것 같은데 제가 대신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스태프들이 진짜 고생을 너무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라서 기다려줘야 되는 시간도 많고 좀 어른들이랑 달라서 우선 구민정 PD님을 비롯한 연출부 차지영 작가님 그리고 다른 작가님들 그리고 우리 VJ 촬영팀들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자꾸 눈물이 나네요. 제가 약간 지금 좀 울컥하는 거는 사실 스태프들이 너무 고생하는데 그게 지금 막 생각이 나서 그리고 이게 기다리는 시간도 많고 다른 촬영이랑은 좀 특별합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시아한테 너무 고맙고 그 다음에 뜻하지 않게 연예인 남편도서 같이 고생한 우리 박간 양반인 하시시박 작가님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슈퍼맨 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네. 네. 일단 올해 건반예하예나라는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해서 너무나도 과분한 사랑을 받았어요. 남성현 PD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디 계시죠? 그리고 김미아 작가님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자리에 없지만 로코 오빠, 우기 오빠 정말 너무나도 행복한 추억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화사가 되겠습니다. 팬들 너무, 모모들 너무 고맙습니다. 가족들 고마워요. 네, 안녕하세요, 정채연입니다. 저도 연예대상에 온 게 처음인데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좋은 상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투젠이라는 작품으로 이렇게 상을 받게 되었는데 박진우 PD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응원해 주시는 저희 MBK 식구들, 저희 엄마 아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수상하신 네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상 부탁드릴게요. 네, 이어서 2018 핫 이슈 예능 프로그램 시상하겠습니다. 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2018 KBS 연예대상 핫 이슈 예능 프로그램상 대화의 히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화의 열은 한 사람의 인생을 깊이 있고 진솔한 대화로 담아내서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과 위로를 선사해 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회 김숙님부터 10회 이국정 교수님까지 너무 귀한 이야기를 저희한테 들려주신 열 분의 게스트분들께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화의 희열에서 희열을 맡고 계신 비주얼 가수 유희열님과 그다음에 대화를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강원국 작가님, 김중혁 작가님, 그다음에 다니엘 감사드립니다. 뭐 고생하신 분들도 너무 많지만 지금 뭐 감사 인사를 나누기에는 갈 길이 먼 프로그램이어서 저희가 내년에 시즌2가 시작이 되는데 두 번째 대화의 희열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8년 핫이슈 예능 프로그램상을 수상한 대화의 희열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8년에는 어떤 유행어가 있었는지 기억나는 게 혹시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있는데 이거 설한 씨가 좀 도와줘야 돼요. 네, 네, 네. 해볼게요. 네. 설마? 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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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현준 씨와 프레디 메아리 씨의 환상의 콜라보 잘 봤습니다. 실제 영화가 저러진 않죠? 저 아직 안 봐가지고요. 예, 조금 틀려요. 좀 틀리죠? 네. 네, 지금 이 순간 시청자가 뽑은 최고의 프로그램상 투표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지켜보니까요, 프로그램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분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요. 우리 그러네요. 신동엽 씨는 어떤 프로그램 투표하셨어요? 신동엽 씨. 예, 양심상 네. 저는 뭐 한 군데다 할 수 없어서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는 중입니다. 예. 둘 중에 하나 꼭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한 사람이 중복 투표를 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아, 그렇죠. 네. 예. 굳이 고르셔야 됩니다. 굳이? 네. 네. 저는 그냥 타방송사 동물농장 하겠습니다. 네. 와, 재치 있는 답변. 이렇게 재치 있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네. 그렇다면
일요일을 책임지고 계신 우리 김준호 씨 개그 콘서트와 1박 2일 중에서 우리 준호 형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프로그램. 예. 형님, 개콘입니까? 1박입니까? 하나만 고르셔야 돼요. 후배들이 많네요, 뒤에. 예. 예. 저는. 자, 1박입니까? 개콘입니까? 별명이 얍스라 시청률 나오는 1박 2일 앞으로 가자. 가만 있어! 1박 2일 수익 좋아! 죄송합니다. 아, 투표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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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답니다. 개그 콘서트로. 예. 죄송합니다. 아유, 참. 네, 시청자가 뽑은 최고의 프로그램상. 문자 투표는 샵 1080, 정보 이용료는 한 건당 100원이고요. 모바일 투표는 연예대상 투표 앱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무료입니다. 무료입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아주 푸짐한 상품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2018 KBS 연예대상 이어서 프로듀서 특별상 시상이 기다리고 있죠? 네, 프로듀서 특별상은요, KBS 예능국 프로듀서들이 직접 선정하는, 그래서 더 특별한 상인데요. 제작진의 마음으로 프로그램에 헌신한 예능인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네, 시상에는 카리스마 넘치는 그녀들 김숙 씨와 마마무 화사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크러쉬 김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마무의 화사입니다. 네, 우리 화사 씨 특별상 받은 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사실 그 갑자기 무대 올라오면 못한 얘기들이 굉장히 네. 많거든요. 뭐 빠진 얘기 있습니까? 아니, 오늘 저희 멤버, 마마무 멤버 별이 언니 생일인데 생일 축하한단 말 꼭 해주고 싶네요. 네. 네. 아니, 이왕 이렇게 그 상 받으신 거 약간 자축하는 노래 한 소절 해주시면 안 됩니까? 아, KBS 빛나는 밤. 아, 역시 최고의 명품 보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화사 씨가 뭘 먹었다고 하면은 바로 이제 품절 대란이 나는데 사실 이영자 씨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화사 씨래요. 예, 네. 혹시 이영자 씨랑 밥을 먹게 된다면 꼭 뭐 먹고 싶은 음식 있습니까? 사실은 술인데 산속에 조용한 데에 가서 호박 식혜를 같이 한번 마셔보고 싶어요. 어디 이영자 씨 오케이? 식혜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산에 있는 멧돼지를 잡아서 같이 논다고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언제 한번 제가 자리 한번 마련할게요. 예.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시상할 부분이 이제 시상할 부분은 뭐죠? 네. 네, KBS 예능의 공로가 높은 분께 드리는 프로듀서 특별상인데요. 100여 명의 KBS 예능국 PD들의 의견을 모아 선정했다고 합니다. 너무 기대가 되네요. 자,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프로듀서 특별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2018 KBS 연예대상 프로듀서 특별상 수상자는 연애가 준 게 신현준 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9년째 연애가 준 게를 이끌고 있는 신현준 씨는 노련미와 안정적인 진행으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 화들짝 놀래서 지금 나가셨어요. 기대도 못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연예가 중계를 통해서 좋은 분들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피디님들이 주신 상이라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릴 분들은 사실 연예가 중계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감사드릴 분들은 사실 연예가 중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인터뷰를 해주시거든요. 인터뷰해 주신 많은 스타분들, 연예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연예가 중계는 KBS에서 이제 뉴스 다음으로 역사가 오래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안주하지 않고 요즘에 굉장히 많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희 연예가 중계는 연예인의 사생활, 가십, 시청률보다는 우리나라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진정성 있는 연예 정보 프로그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능국 프로듀서님들이 직접 선정해서 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네, 수상하신 신현준 선배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2018 KBS 연예대상 이제 절반 정도 지나온 것 같은데요. 이번 순서들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네, 연예대상 후보 기호 3번과 4번을 공개해 볼 텐데요. 대상 후보만큼이나 저는 어떤 분들이 나와서 지지 발언을 해 주실지 관심이 더 집중됩니다. 네, 과연 시향군을 능가하는 지지자분들이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일단 그 전에 대상 후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대상 후보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분입니다.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뭐 MC를 보느라 무대에 같이 서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지금 같이 떨리고 응원하고 있는 분입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합니다. 네, 빨리 만나볼까요? KBS 연예대상 영예의 대상 그 세 번째 후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상 받게 해주세요. 우와, 김진호! 아재야, 대상 같이 하자!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민상입니다. 김진호에게 대상을.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 이미 한 차례 대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당시에 수상 그 소감에서 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던 걸 정확히 기억하기 때문에. 근데 불과 5년밖에 안 됐는데 또? 글쎄 모르겠네요. 뭐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줄 사람에게 안 줄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전 반대입니다. 지지 연설인데 형님. 예. 난 진짜 난 자신이 없어. 네가 얘기해. 예. 뭐 사실 그 준호형 지지 연설을 해줄 수 있겠냐고 연예대상 측에서 전화를 처음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내가 왜?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다지 그렇게 큰 인맥도 없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올해는 준현이가 없었고 내가 대신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되니까 한 3일 정도 고민해봤습니다. 준호 형이 과연 우리 개그맨 후배들에게 뭘 잘해주고 있을까. 일단 준호 형은요 우리 후배들에게 진짜 밥을 잘 삽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개그맨 후배들에게 밥도 잘 삽니다. 그리고 밥은 잘 사요. 예. 뭐
대부분의 수익에 거의 뭐 대부분을 우리 후배들 밥 사주는 데 쓴다고 하니까 예, 뭐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우리 개그맨들에게 뭐 한 번은 후배들에게 밥 사주다가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후배가 밥 먹고 있길래 가서 밥 사주려고 내가 계산할게 이렇게 했는데 후배가 가족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족들 거 다 계산해주고 나오고 뭐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후배들에게 밥을 많이 사줍니다. 진짜 우리 그래도 후배들 밥 사주느라 통장이 텅장이 되어버린 우리 준호 형. 네, 개그 콘서트 후배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 저와 함께 공동 1위 김준호. 개그맨들의 밥 사주는 영원한 형 합쳐서 개밥형 우리 준호 형 대상 주잖아. 김성엽 씨는요? 예. 천재예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잠깐 여기 앉아도 되시랍니까? 불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전설을 노래하다. 결과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희준입니다. 네. 연예계 종사자들 중에서 우리 신동엽 형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천재다. 중학교 때 이미 IQ 160을 넘었다는 그분은요. 머리가 좋아서 그런가요? 방송에서 어떤 걸 해야 하는지 적정선을 진짜 잘 캐치하십니다. 줄타기의 천재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존하는 방송인들 중에서 19번 개그를 해도 안 잡혀가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야한 얘기를 해도 이상하게 이상하지 않고 이상하게 얄미운 표정을 지어도 밉지가 않은 유일한 캐릭터가 바로 우리 신동엽 선배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동엽이 형님은 후배들에게 인간적인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십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보여지는 직업이지만 꼭 좋은 차를 타지 않아도 되고 좋은 옷을 입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말입니다. 형님을 쭉 지켜보니까 정말 좋은 차에 좋은 옷을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농담이고요. 무력이 없습니다. 네, 상 욕심도 없으십니다. 그저 다른 사람이 받는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네주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올해는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박수를 옆으로 이렇게 치시면서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시면서 축하를 해주시고 항상 집으로 가실 때 그 뒷모습이 항상 쓸쓸해 보이는 네, 그런 모습 오늘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도요. 그리고 또 불후의 명곡도 한 방송국에서 두 개나 장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시청률도 너무나 잘 나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동엽 선배님이 대상을 꼭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신동엽 선배님을 향해 삼행시를 하나 올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운을 띄워주세요. 신! 신인 예능인들이 정말 많지만 저는 죄송합니다. 예, 해주시죠. 도! 동엽 형님만한 인재는 안 보이는구나. 미안해 세호야. 넌 천재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남들이 하면 미워할 수 있는 띄워주세요. 제가 아까 삼행시 안 한다고 했는데 예, 정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엽기적인 코드도 이 남자가 건드리면 웃음으로 승화됩니다. 신동엽 선배님, 동엽 씨, 당신을 예능 천재로 예, 많은 분들이 인정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문희준이었고 이번 2018년 대상은 신동엽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와, 예능신 네. 신동엽 씨. 자, 이제 다음 시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네. 부문은요, 베스트 커플상입니다. 네, 시상에는 대한민국 대표 부부 무사 커플이죠. 국민 꽃사슴 노서연 씨 그리고 꽃사슴 조련사 이무성 씨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아름다우세요. 멋지십니다. 안녕하세요. 국민 꽃사슴 노사연입니다. 자, 국민 꽃사슴 노사연 씨의 조련사 임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베스트 커플상 시상을 받게 됐는데요. 사실 저희 부부는 로또 같은 커플이거든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노사연 씨가 말을 저렇게 해도 부럽다. 아, 누구보다 저를 많이 사랑하고 끔찍이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사실 요즘 봐도 저를 좀 설레게 하는 그런 여자지요. 네. 네. 저 설레게 한다고 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왜 이번에 신곡 제목이 부르르예요? 좋아서. 무서워서요? 네, 무서워서도 그렇죠. 물론 25년 동안 저희들이 부부로 살면서 참 힘든 시간도 참 많았었고 많이 싸웠죠, 사실. 네. 뭐 대충 한 3만 번 싸운 걸로 아는데 하지만 저희들이 참 잘 버텨왔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생활하면서 잘 버텨보기로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부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저희 무사 커플들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사 커플 오늘도 무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2018 KBS 연예대상 베스트 커플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살림하는 남자들, 김승현 씨 부모님이신 김언중 백옥자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언중 백옥자 씨는 살림하는 남자들에서 현실 중년 부부의 모습으로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팀 더 있습니다. 자, 1박 2일 김준호, 김종민 씨 축하합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호, 김종민 씨는 1박 2일에서 티격태격 케미를 자랑하고 있죠. 남남 커플이 됐습니다. 남남 커플 받았어요. 오, 남남 커플인데.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살림남을 하는 남자의 김승현 가족들입니다. 네, 마이크에 좀 가까이 대시면. 제가 이렇게 상을 받게 된 것은 모든 것이 우리 아내 덕분입니다. 우리 저 수아 씨 덕분인데 제가 볼품이 없잖아요. 우리 수아씨 덕분에 이 베스트 커플상을 받게 됐는데 앞으로 우리 수아씨를 참 영원히 사랑하고 아껴주고 저 좋은 노릇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살림남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반이 됐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많이 힘드셨는데 이렇게 이끌어온 거는 다 저기 촬영팀 감독님, 정재욱 PD님, 또 PD 감독님, 또 세희 작가, 선영 PD, 또 지연 작가. 너무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좀 많이 좀 사랑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이상 상을 드려야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상 이런 상이 있었어요? 저도 처음 보는 상인데. 예. 베스트 커플 상. 예. 아, 이거 그럼 대상 안 주는 건가요? 예, 이걸로 만족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준호 형이 올라오면서 또 삐지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 상 때문에 대상 못 받는 것 같다고. 예, 어찌됐건 뭐 예, 커플 상이니까 예. 1박 2일 제가 예. 사실 예. 웃기는데 진짜 같이
저 엉덩이를 보이면 바지를 벗기고. 예. 아주 궁합이 잘 맞아요. 예, 맞습니다. 뭐 준우 형뿐만이 아니라 우리 멤버들 다 같이 이렇게 커플 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직 저 커플 분들 내려가지 마시고요. 잠시만요, 내려가지 마세요. 어머니, 아버지, 내려가지 마세요. 내려가지 마시고요. 내려가지 마세요. 잠시만요, 어머니, 아버지, 다 내려가셨어요? 이무성 선배님, 내려가셨습니까? 네, 그러면 뭐 내려가셔야죠. 네. 김진호 씨, 네.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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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머니, 아버지. 우리가 이 구역 최고의 커플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해달라는 작가님들의 요구가 있어서요. 그러면 뽀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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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너무 아름다우세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준호. 김종민, 뽀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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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해. 네, 아무튼 베스트 커플상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네, 다음 시상으로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네, 빨리 넘어가야 베스트 팀워크상이죠? 네, 환상의 팀워크를 자랑하는 예능 프로그램 팀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네, 시상에는 팀워크 최강팀, 개그 콘서트를 대표하는 우먼파워, 새 신부시네요. 이수지 씨와 김혜선 씨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입니다. 반갑습니다. 까르륵 까르륵 안녕하세요. 저도 새 신부 개그맨 김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희가요 둘 다 나이 한 살 더 먹기 전에 아슬아슬하게 12월에 꼬리를 했습니다. 새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새 신부님. 아, 네, 수진 씨 제가 네. 결혼식에 갔었잖아요. 네. 그 반지가 안 맞은 신부는 제가 처음 봤어요. 웃기려고 혹시 준비하신 거예요? 이렇게 왼손이랑 오른손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어요. 막 그네도 무너지고 웨딩 촬영하다가 그래도 무사히 예, 결혼했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저 진짜 혜선 씨는 어딜 가든 남편분이 항상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 김혜선 씨만의 치명적인 매력 하나만 좀 말씀드려보시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뭐 보면 볼수록 사랑스러운 뭐 승모근? 예쁘다. 사랑해 여보. 내일 봐 여보. 그렇죠. 네. 아름답습니다. 예. 아, 이제 그만하라고.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번에 우리 좀 시상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혜선 씨. 네. 어느 부분인지 말씀해주세요. 네, 이번에 시상할 부분은 바로 최고의 팀워크를 보여준 팀에게 드리는 베스트 팀워크상입니다. 자, 올해 과연 어떤 팀이 훌륭한 팀워크를 보여주셨는지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KBS 연예대상 베스트 팀워크상 발표하겠습니다. 베스트 팀워크상 안녕하세요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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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영자 김태균 씨는 환상의 호흡으로 안녕하세요를 KBS2 대표 장수 프로그램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야, 이영자 씨 오늘 의상 이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저도 대상에선 제외된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안녕하세요. 우리 작가님과 우리 스태프들이 올라오고 계십니다. 아유, 제가 드려야 되는데, 예, 예, 아유,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저는 잠시 후에 있을 시상을 하기 위해서 무대 뒤로 가 있었는데 이렇게 안녕하세요가 상을 받게 돼서 부랴부랴 뛰어왔습니다. 아, 처음 시작할 때 아까 우리 그 문은혜 작가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고 우려도 많이 했고 과연 시청자 여러분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저조차도 예,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처음에 뭐 물론 시청률도 잘 나오고 그 사람들한테 많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서 유일무이하게 한 가지 프로그램을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안녕하세요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에 나오는 수많은 고민의 주인공들 그리고 고민의 주인공 곁에 있는 다양한 가족들 또 많은 인간 군상들을 보면서 아 저는 여기서 지금 그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도 개인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분과 별 다르지 않은데라면서 늘 반성을 하면서 예, 8년 동안 프로그램을 했고 알게 모르게 조금씩 깨닫고 성장하고 개인적으로 진화할 수 있었던 예,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매주 일요일 날 할 수밖에 없는 그 한계가 있어서 주말을 제대로 못 보내 조금 힘들 때도 있었지만 예, 제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직까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곁에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여러분이 원하는 그때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형님 워낙에 말씀 좀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하는데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 찬우 형님이 꼭 빨리 개최해서 복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늘 클로징 멘트에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는 여러분을 응원하겠다는 그 마음 변치 않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늘 응원하는 MC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두 개의 상을 받았네요. 우리 작가분들하고 우리 베스트 팀목상을 받았는데 영자 누나 또 우리 동엽이 형이 또 대상 후보에 올랐고 세 개 정도 받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느낌이. 예. 안녕하세요.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벌써 횟수로 9년째 환상의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는 안녕하세요 팀이 수상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베스트 엔터테이너 상 시상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핫 피플 문가비 그리고 배정남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핫 이슈 예능인 배정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델 문갑이입니다. 네, 배정남 씨 핫 이슈 예능인상 수상 정말 축하드려요. 아직까지 좀 떨립니다. 기한상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근데 오늘 문갑이 씨, 와 진짜 오늘 멋있게 입고 오셨네요. 아, 네. 제가 또 KBS 연예 대상에는 첫 참석이라서 최대한 준비를 좀 해봤는데 괜찮나요? 멋있어요. 아, 너무 멋있어요. 여신입니다. 네? 여신. 아, 오빠 영혼 좀 담아주세요. 여신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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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여신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만족. 네, 자, 그럼 이제 시상을 해볼까요? 자, 이번에 시상할 부문은 베스트 엔터테이너 상입니다. 올해는 어떤 분이 수상을 하시게 될지 무척 궁금합니다.
자. 정말 궁금한 거 맞으시죠? 궁금하네요. 예. 네,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KBS 연예대상 베스트 엔터테이너상 최양락, 팽현숙 씨. 김. 또. 아, 불러. 불러. 김태진 씨, 윤시윤 씨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윤시윤 씨는 1박 2일을 통해서 허감미 넘치는 매력을 뽐내고 있죠. 김태진 씨는 연예가 중계에서 깔끔하고 센스 있는 진행 실력으로 호평받고 있으며 최양락, 팽현숙 씨는 살림하는 남자들에서 만담 부부로 활약하고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상을 많이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유롭게 수상 소감을 할 수 있는데 이 여자는 한 30년 하면서 제대로 된 상을 받은 적이 없어. 참 측은하기도 하고 기분 좋게 오늘 큰 상을 받았으니까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야. 이렇게 도와준 사람이 많으니까 그분들이나 딱 얘기 또박또박 까먹지 말고 얘기하고 내려가자고. 조연아 팀장님, 우리 박형근 PD님 좀 많이 아프셨거든요. 수술 잘 되셨고요. 너무 고맙고 심으라 작가님한테도 고맙고요. 저는 1985년도에 KBS 상기로 들어와서 34년 차 이런 연예 대상을 처음 와봤습니다. 최영래 씨가. 결혼하고 제가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고 최영래 씨가 은퇴를 했다고 방송 생활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방송국에 얼씬도 못하다가 지금 34년 만에 연예 대상이라는 걸 이런 프로에 같이 동참해서 너무 영광이고요. 최영래 씨가 저한테 평소에 늘 교양이 작다고 그래서 저는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50이 넘어서 대학교 1학년으로 51살 때 대학교를 입학했습니다. 했어 이제. 저희 남편이 아침밥을 해주면서 전 학교도 멀어요. 강원도의 가톨릭 간동대학교 방송연예학과에 지금 이제 3학년이 돼가고 올라가는데 밥을 아침밥을 해주면서 뒷바라지 다 해줬습니다.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그리고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 잠깐만요. 나는 이런 상을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방송국 저 방송국 다녀봤습니다만 역시 KBS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KBS 만세!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네.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매년 이 연예대상 자리에 함께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 앉아계신 자리는 아니고 저 옆에 아주 복도에서 수상자들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한 3, 4시간 항상 이렇게 함께 했었어요. 근데 그 복도에 있으면은 진짜 막 춥고 캄캄하고 그래서 그 캄캄하고 추운 그런 게 막 제 방송 인생인 것 같아서 집에 가는 길이 진짜 쓸쓸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노력하지 않고 좀 왜 내 노력을 세상이 몰라주나 라고 탓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고요. 제가 24살에 연예가 중계 시작해서 이제 열흘 후면 마흔입니다. 연예가 중계는 정말 제 인생이 담긴 그리고 또 인생을 바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요. 우리 조성숙 CP 그리고 김혜룡 PD, 최승희 PD, 양영미 작가, 윤미연 작가 외 16년간 함께했던 모든 제작진들께 감사 인사 꼭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그 모바일 퀴즈쇼 잼라이브로 좀 많은 관심을 받았거든요. 잼라이브 제작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 싶고 사랑하는 우리 딸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아내 그리고 제가 올해 진짜 자존감이 바닥에 쳐서 너무너무 힘들고
다른 일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했을 때 매일같이 저한테 전화 걸어주셔서 이제는 네 자신을 믿을 때가 됐다고 위로해주신 신현주 씨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앞으로도 성실함이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제가 증명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세하나 씨가 몇 년 동안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몸둘바를 모르겠는 적이 없어가지고요. 저한테 멤버라는, 우리 멤버라는 걸 갖게 해주신 우리 1박 2일 제작진분들, 우리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제가 갚아야지 이걸 다 갚을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1박 2일이 저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알량하게 뭐 배우 윤시윤으로서 오지 않고요. 그냥 바보 윤동구 삐꾸로 항상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하는 예 윤동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상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김태진 씨 수상 소감하실 때 선배님 표정에 정말 많은 감정이 담겨 있더라고요. 마치 지난 연기 대상의 송중기 박보검 씨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제가 송중기 씨는 괜찮은데 김태진 씨가 박보검 씨라고요? 아, 제가 그 김태진 씨가 너무 노력을 했는데 오랜 시간 많은 분들이 알아주지 못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상까지 받으니까 선배로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김태진 씨 멋집니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웃음과 감동이 있는 2018 KBS 연예대상을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실시간 투표가 이어지고 있죠. 시청자가 뽑은 최고의 프로그램 투표 중간 집계 알아볼까요? 네, 지금 막 올라왔는데요. 현재 1박 2일이요. 25.1%로 1등입니다. 2위는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22.4%로 슈퍼맨이 1박 2일을 바짝 쫓고 있습니다. 여기 좁아졌어요. 자, 그럼 계속해서 시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 KBS 연예대상 이번에 시상할 부문은요 바로 올해의 스태프상입니다. 시상에는 신동엽 씨가 고생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동엽입니다. 올해 스태프상을 발표하러 왔습니다. 아까 그 뒤에서 좀 기다리고 있는데 안녕하세요가 상을 받는 바람에 갑자기 뛰어나왔는데 저는 이영자 씨가 소감을 말씀하신 줄 알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김태균 씨가 그 다음에 말씀을 했는데 내려갈 때 이영자 씨가 나도 하고 싶은 얘기인데 왜 자꾸만 그냥 내려가자고 하느냐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영자 씨 하고 싶은 말씀은 잠시 후 3부에서 대상 수상 소감을 받으면서 예 그때 마저 하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혹시 지금 마이크 있는데 잠깐 하실 말씀 있어요? 저희 마이크 잠깐 들고요. 예예 예. 아니에요. 아 왜냐면 저희 팀옥상을 받았는데 정말 저희 네 명이 8년 동안 같이 하면서. 한 번도 싸우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물밑에서는 많이 싸웠는데 크게 문제는 안 일으켰어요. 근데 우리 작가님들이 일주일 내내 너무 고생을 해서 저희가 사연이 너무 많이 와요. 그러면은 우리 안녕하세요 작가님들이 밤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법원에 갈 거, 이거는 경찰서에 신고할 거, 이거는 우리가 다를 거, 이거 나누느냐고 너무 고생해서 그 앞에서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은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팀워크를 만드는 건 우리 안녕하세요 작가님들 목이라고 그 얘기 하고 싶었습니다. 예, 준호 씨 보니까 제가 대상 못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KBS 연예대상 올해 스태프상 제가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도 꽤 오랫동안 했었고 불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도 꽤 오랫동안 하면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특히 불의 명곡을 하면서 우리 가수들이 아침 일찍부터 계속 리허설을 돌아가면서 하고 또 몇 번씩 하고 관객들 입장하기 전까지 하고 또 관객들 입장에서 공연을 하고 그 와중에 그 수많은 스태프들 예, 정말 뭐 조명, 또 무대, 음향 등등 특히 또 카메라 감독님들은 아침부터 지금까지 방송 녹화할 때까지 계속 서서 예, 저희들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생방송이 방송되는 이 와중에도 계속해서 낮부터 리허설을 해왔었고 아직도 서서 계속 우리를 찍어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 발전을 위해 늘 노력하는 그분들께 드리는 상입니다.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상은 뭐 이렇게 유명인들도 나오고 또 어떤 프로그램이 받으면은 그 식구들이 나와서 뭐 들썩들썩 하는데 사실 우리 스태프상 예 조금 얼굴은 당연히 생소하겠죠. 뭐 이름도 낯설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더 큰 박수로 제일 큰 박수로 이분께 축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8 KBS 연예대상 올해 스태프상 수상자는 영상 제작팀 김영선 카메라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김영선 촬영 감독은 20년 넘게 KBS에 재직하며 KBS 영상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 1등 공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나신 저희 아버님께 그리고 홀로 되신 어머님께 이 영광을 바치겠습니다. 항상 카메라 뒤에 있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많이 떨리네요. 또 카메라 뒤에서 항상 최고의 영상을 만들어내는 우리 영상 제작국 선후배 동료 그리고 기술팀, 세트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또 2019년 KBS 예능 프로그램 이 최고의 스텝이 만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수상하신 김영선 카메라 감독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사실 스태프분들이 계시기에 저희가 있고요. 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2018 KBS 연예대상. 이어서 시상할 부문은 우수상 코미디 부문이죠. 전현무 씨, 손나은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잘생겼다. 안녕하세요. 메이드 인 KBS 전현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손나은입니다. 사실 그 에이핑크 노래 중에 일도 없어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예. 네. 그 사실은 뭐 저도 오늘처럼 마음이 편하고 이렇게 시상식을 즐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상 욕심도 네. 정말 1도 없거든요. 정말 남 축하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정말 다른 시상식과는 달리 정말 제가 오늘 좀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오늘 전현무 씨와 함께 시상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아, 그래요? 네, 메이드 인 KBS시잖아요. 네네. 바로 작년에 대상을 받으셨는데 네. 어디서 받으셨죠? MBC요. 11번이죠. 네, 근데 오늘은 대상 후보에 오르지 못하셨는데 네. 또 아쉽지 않으세요? 그래서 상륙심이 1도 없어. 진짜 없어요. 예, 너무 편안하고 사실 그 N번부 시상식 전에는 좀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하거든요. 근데 네. 오늘은 정말 축제라 생각하고 근데 사실 제가 저를 만들어준 곳이 이곳 KBS이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좀 부진했는데 내년에는 뭔가 좀 일을 좀 내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좀 있네요. 우리 저 손나은 씨는 KBS 예능 프로 중에 뭐 이렇게 탐나는 게 있어요? 사실 KBS에서 웬만한 예능은 다 나가본 것 같긴 한데 네네. 그중에 배틀 트립을 제가 아직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서 배틀 트립? 네, 여행도 가보고 싶네요. 근데 MC는 여행을 못 가요. 그 스튜디오에서 그냥 보시는 거 아니에요? 가요? 아, 반말을 해요. 아, 그래요? MC도 가요? 여행? 아. 네, 꼭 불러주세요. 배틀트리. 네, 알겠습니다. 아, 세 분의 표정이 참 좋네요. 그 일단 뭐 시상하기에 앞서서 꼭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에이핑크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요. 네, 저희가 내년 1월을 목표로 새로운 앨범과 동시에 또 콘서트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네, 앨범 새 앨범도 많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1월 초에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요. 아무리 시간이 딜레이돼도 이 말은 꼭 하고 싶다는 얘기가 있어서 꼭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상해 볼까요? 네, 저희가 먼저 수상할 부문은요, 바로 코미디 부문 여자 우수상인데요. 그 후보들을 공개합니다. 자, 이분들입니다. 예, 쟁쟁하죠. 자, 그러면 KBS 연예대상 코미디 부문 여자 우수상 그 영광의 후보들의 활약상을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개그 콘서트 당황스럽다 투잡공화국의 박소라. 나 너무 예쁘다. 그러면 김진정의 말로 또 이번에 서리가 길 안 이런 사이다 4인 4색의 이현정. 높이 나냐면 최고 8cm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래놓고 한 시간 떠드는 소리하고 자빠지네. 민지 자우신 추 샤탕 샤탕 김우합당 코멘트의 이수지. 문규사랑 오잡다리. 맞죠? 저희 또 놀러왔어요. 용룡인박의 김승희. 내가 할아버지 드렸어. 기영으로 처음 여행 왔어요. 자, 이상 네 분입니다. 과연 2018 KBS 연예대상 코미디 부문의 여자 우수상 수상자는 누굴까요? 2018 KBS 연예대상 코미디 부문 여자 우수상 수상자는 개그 콘서트 박소라 씨! 축하합니다! 박소라 씨는 개그 콘서트 투잡공화국과 당황스럽다 코너에서 망가짐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멋진 드레스 축하드립니다. 아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개그우먼 박소라입니다. 일단 어깨가 좀 넓죠. 예, 우수하지 않은데 이렇게 우수상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더 큰 소리를 더 해주세요. 예. 저희 뭐 일단 개콘 식구들 뭐 저희 후배님들 동료분들 선배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이민호 감독님, 이상덕 작가님, 최성희 작가님 뭐 그리고 양혁 PD님, 뭐 김진순 감독님 모두 감사드리고 우리 이제 작가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가족들 너무 고맙고 제가 2018년도에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상 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제가 이렇게
공영방송에서 인정받는 상을 받는 것 같아서 정말 출세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저와 비슷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이제 여자 후배 개그우먼들 변변치 않은 유행어 없이 악착같이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를 보고 힘내시고 개그콘서트 무대 위에서 여러분께 기분 좋고 행복한 웃음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족들 그리고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수상 소감이네요. 박수라 씨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코미디 부분 남자 우수상 발표해 주세요. 네. 네, 계속해서 코미디 부문 남자 우수상입니다. 먼저 그 후보들을 공개합니다. 자, 이렇게 다섯 분입니다. 자, 코미디 부문 남자 우수상 후보들의 활약상 역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문제다. 감동시대 공중악당 당황스럽다의 송중근. 도장들! 공승마학당 올라옵쇼의 김성원. 올라옵쇼 가이쇼의 류근지. 가이쇼 올라옵쇼의 송영길. 올라옵쇼 신봉 선생의 서태훈. 남자들은 똑같습니다. 네,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2018 KBS 연예대상 코미디 부문 남자 우수상. 수상자는 축하드립니다. 개그 콘서트 송준근 씨. 네, 축하합니다. 송준근 씨는 개그콘서트 감동시대, 공신학당 당황스럽다 코너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으로 주민무진을 활약하고 계십니다. 송준근 씨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먼저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예, 아, 제가 2007년도에 아, 22기 공채 개그맨으로 뽑혀서 12년 만에 예, 처음으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예. 아, 제가 뭐 정말 우수해서라기보다는 정말 12년간 꾸준히 개콘을 했기 때문에 주신 개근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후보들 중에서 가장 선배이기 때문에 준 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많은 후보자분들이 또 수상자분들이 무대 위에 올라와서 수상 소감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아, 매년 준비를 했었습니다. 예. 아, 그래도 올해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몇 자를 좀 적어와 봤거든요. 예. 그래서 짧게 예, 감사한 분들 예, 인사를 드리고 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일단 네, 저희 개콘팀을 늘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하원 국장님, 그리고 이재우 부장님, 원종재 CP님, 그리고 현장에서 개그맨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호흡하며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이민호 PD님, 양혁 PD님, 김진순 PD, 그리고 이상두 작가님, 최성희 작가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신인 때부터 지금까지 개콘을 만들어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던 모든 개콘의 PD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가끔 방송국 지나칠 때마다 힘내라고 다독여주시는 한호소 PD님 감사드리고요. 아, 그리고 국제경영학과를 전공한 저한테 뜬금없이 너 개그맨 해볼 생각 없냐고 제안해줬던 제 고3 때 짝꿍이자 제 개그맨 선배인 유상무상무상 우리 유상무군. 예, 정말 고맙고 친구 덕분에 개그맨을 꿈꿀 수 있었고 또 개그맨이 됐고 이렇게 우수상까지 받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개콘 무대를 처음 밝게 도와준 지금은 개그맨보다는 게임 방송 스트리머로 활동하고 있는 김기열 씨, 예, 고맙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의 숨어있던 그런 캐릭터들을 발견하게 해주셨던 우리 김병만 선배님 감사의 말씀, 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숭아학당 함께했던 우리 모든 멤버들, 특히 제가 대기실에 있을 때 중구나 알지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우리 김대희 선배님, 예, 꼭 말씀을 안 드리면 예, 큰일 날 것 같아서 봉숭아학당의 철밥통이죠. 선생님 역할을 맡고 계신데 늘 아낌없이 후배들과 아이디어 회의를 해주시고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당황스럽다 팀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제가 개그맨인 거를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7세 여아로 활동 중인 제 딸 채윤이, 고맙다라는 말을 전하도록 하겠고, 아버지 어머니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맞벌이 부부라서 육아를 담당해주고 계신 우리 장모님, 얼마 전에 수술하셨는데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장모님께서 놀이터에서 우리 딸 심심할까봐 매년 놀이터에서 부킹을 해주시거든요. 예, 그래서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인어른, 그리고 처제, 예, 끝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년 만에 올라왔습니다. 예, 좀 도와주십시오. 예, 처제와 우리 처제 남편, 예, 우리 경수군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우리 개그맨 농구팀, 더울팀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램덩크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제 소울메이트 정범규 씨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겼네요. 예. 어쨌든 예. 이 모든 영광을 이 세상에서 제가 이 상을 받은 걸 가장 기뻐하고 누구보다 사랑하는 제 아내 윤미영 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이야, 정말 길고 긴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하신 두 분 축하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웃음을 책임지기 위해서요, 밤을 새워가며 아이디어를 짜느라 고생하는 우리 개그 콘서트 팀들한테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멋집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이제 2018 KBS 연예대상 2부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현은 씨, 3부에는 어떤 순서가 준비되어 있죠? 네, 3부에는 시청자가 뽑은 최고의 프로그램상과 영예의 대상 시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만한 축하 무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채널 고정! 언제 연습한 거예요, 둘이? 재밌어요. 네, 아무튼 2부 마지막 무대를 꾸며주실 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요. 요즘 뭐 장안의 화제입니다. 일요일 밤마다 정기 공연을 하고 있는 3 테너, 퇴너의 무대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3부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케이비에스 연예대상 밥 안 준다! 참아.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나오너라. 오, 나비도 먹게, 나비도 먹어. 배고프다. 빰빰빰빰. 빰빰빰빰 내기의 캔디. 캔디! 캔디 어딨어? 캔디! 캔디 어딨어? 캔디! 캔디 어딨어? 야, 이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진짜 깨물면 어떡해요. 캔디 없어? 맛있겠다. 파란 하늘, 파란 하늘 꿈이 드리운 푸른 언덕에 아기 염소 여럿을 내가 뜯고 있어요. 아, 염소 고기. 한 마리만 주지. 아, 맛있겠다. 염소 먹고 싶다. 배고프다. 맛있겠다. 배고프다. 맛있겠다. 먹고 싶다. KBS 연예대상.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대. 뭐야 갑자기? 아, 이거 그냥 먹으려고 따로 소품을 한 거야. 간절한 기도 신동여 허락하소서. 안녕 MC 유명하죠?
동물농장 아저씨로 더 유명해. 차태현의 I love you. 내게 잊으라 말하지 마. I love you. 재석 선배님 사랑합니다. 어, 뭐야 갑자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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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국민 MC 멋있어요. 해투에서 자리 나면 저 좀 꽂아주세요. 아, 욕심 많아. 살려고 다. 어디야? 이제 Flashing You. 참 행복했어요. 그대 곁에 있으는 아름다운 그대였기에 이 영자예요. 이 영자. 요즘 대세 맛집 맛집 먹방 요정. 오케이 먹방 요정. 먹방 요정. 오케이 다시 어, 요즘 대세 먹방 요정. 맛집 주소 한 군데만 부탁해요. 한 군데만. 유희열의 여전히 아름다운지. 행복해야 돼 나의 모자람. 에워줄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나리 액젓. 야 요거는 재미없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굳이 걔가 맛있겠다. 까나리 액젓 맛있겠다고? 아 잘못 넣어. 1박 2일 장수 프로. 먹방할 땐 우리들 좀 불러줘요. 내년에도 KBS 예능 많은 사랑 많은 시청 부탁해요.